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도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참으로 귀하게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중에 바울 사도께서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상당히 일찍 쓰여진 것으로 여겨지는데 항상 서신서, 특히 바울 서신은 구약에서 우리가 이야기로 읽던 것을 이제 교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때가 참에 어떤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제가 물을 게 참 많아요. 많은데 우리 주일 학생들이 목사님이 물을 걸 미리 예상하고 교환을 미리 받아서 예습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나는 그 자기 엄마가 옆에 앉아서 이렇게 답만 가르쳐주고 그냥 탁 듣고 탁 대답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또 반드시 물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미리 예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신통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유치부 아이들이 주일 되면 당일 해당 본문 성경을 펴놓고 기다린대요. 전도사님 설교하는 걸. 그러니까 지난주 같으면 예레미야 5장 펴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설교 안 하나 못하나 그렇게 보는지 몰라도 우리는 이제 설교 본문이 딱 정해지니까 그게 가능하죠. 가능하지.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중에 은혜를 받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전체 여기 3층에도 있고 지하실에서도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여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누구시죠? 아니야, 또 봐라. 지금 나온다니까요. 저렇게 했다. 자, 우리 어린이들 또 없어요? 자, 그 아들 누구죠?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가 누구죠? 다 이제. 쟤는 뭐 앞으로 다른 거 할 수가 없겠어. 자, 우리 어린이들 다 같이 한번 대답해. 여자가 누구죠? 예수님을 낳은 여자? 마리아. 우리 이제 하도 찬영이가 손을 열심히 대니까 좀 찬영이보다 나이 많은 애는 그래도 좀 부끄러워서도 못 들겠고 그래 아주 열심히 그렇게 하세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게 했는데 율법 아래 유대인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하나님 아들로 오시는데 탁 뭐 손오공처럼 반석을 깨고 바위에서 뭐 나온다거나 하늘에서 뭐 이렇게 내려온다거나 그러지 않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보통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 나게 하신 목적이 있다.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속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시기 위하여 속량. 또 하나는 그들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 하나님 예수님 자신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두 가지 목적 하나는 속량 하나는 아들의 명분입니다.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속량과 아들의 명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 성육신과 관계 때문에 이 요절을 택했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내용 타락한 사람의 구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 이제 배웠으니까 고백하는 자세로 읽어나가면 됩니다. 여기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전체 틀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자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We believe 이렇게 되고 또 다음에는 우리는 고백합니다. We confess 이러니 We believe 우리는 믿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때에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막 도망하려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셨다. 찾으시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람이 육체적이며 영적인 죽음으로 빠져들게 되고 자신을 전적으로 비참하게 만든 것을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그는 사람이 떨며 그룹으로 도망칠 때에 그의 놀라운 지혜와 선 안에서 사람을 찾고자 하셨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냥 찾아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위로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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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가지 약속들로 위로하셨다. 하나, 둘, 셋. 세 가지 약속들로 위로하셨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람에게 그의 아들을 주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사람을 복되게 하시려는 약속으로 사람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로하셨다. 무엇으로? 약속으로. 어떤 약속? 아들을 주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겠다. 약속입니다. 그렇죠? 아들을 주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겠다는 약속. 오늘 요절이죠. 때가 참에 아들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것도 약속입니다. 그거 언제 실현됩니까?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람을 복되게 하시겠다. 복되한 내용이 뭡니까? 속량 그리고 아들의 명분. 아들의 명분. 자, 그 다음 제 18장입니다. 18장의 제목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성육신. 성육신은 말씀이 육체를 이루었다 해서 도성인신 그렇게도 말하는데 성육신이라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제 18장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앞에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뭘 고백하는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고 믿습니다. 언제? 한 여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을 그때에, 그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에 의해서 정해진 바로 그때 즉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난 그의 독생하고 영원한 아들을 그가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고백한다.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는 계속 읽어내랍니다. 그는 참으로 참된 인간 본성을 죄는 없이 모든 것의 약점과 함께 취하셨는데 이는 그가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복된 처녀 마리아의 복 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죄는 없이 태어났다. 인간의 모든 약점을 가지고 나셨지만은 죄는 없이 그랬습니다. 계속 읽어내려 합니다. 그는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육체에 대해서만 인간 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인간 영혼에 대해서도 인간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이는 그가 둘 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둘 다 취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은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배우자는 모르고
또 모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이 성품과 관계에서 들어오는 모든 이단들에게 오늘날 교회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별별 소리를 해도 그런가 그렇게 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그 허무맹랑한 그런 소설들,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은 이런 진리 앞에는 들었을 여지가 없는데, 본래 기독교회는 그런 면들에 대해서 너무나 초연하고 정확하게 잘라냈는데 이런 신앙 지식을 전부 지금 전수받지 않으니까 그냥 또 별별 희한한 그 불신자들의 희한한 소리들을 다 그냥, 그리고는 신앙이 허지부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께서 그의 어머니의 인간 육체를 취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누구? 제세례파 이단. 그 당시 이미 이 신령한 제세례파 이단에서는 그리스도의 이 육체를 취하셨다는 데 대해서 부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적인 존재로만 자꾸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녀들의 살과 피, 혈육에 참여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몸, 똑같은 영혼, 그렇게 참 사람으로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허리의 열매이며 육체에 의하면 다윗의 씨로 나셨으며 처녀 마리아의 복중의 열매이며 여인에게서 났으며 다윗의 한 가지이며 이새의 둥치로부터 나온 한 싹이며 유다 지파로부터 나셨으며 육체를 따라서는 유대인으로부터 나셨으며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런 거로 그는 모든 면에 있어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하셨는데, 예, 무조건 있다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죄는 없었습니다. 이 단서가 항상 붙습니다. 왜 죄 있으면 그분은 우리를 대신한 속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죄가 있으면 그는 그의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자로서 죄인의 죄값을 대신 져주시는 것입니다. 죄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단서가 붙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진실로 우리의 임마누엘이신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한 단락씩 이제 해설에 갈 것입니다. 자, 첫째 단락을 보면 그런 거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게 첫 큰 틀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백하는가? 때에, 때에. 어떤 때에? 한 아들이 오셨을 그 때에, 한 여인을 통해서 한 아이가 태어났을 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을 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걸 우리는 그에 의해서 정해진 바로 그 때, 정해진 바로 그 때, 즉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난 그의 독생하고 영원한 아들을 그가 세상에 보내셨을 바로 그 때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 자, 앞에는 우리가 앞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위로하셨다. 근데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천 년 시간이 걸렸는데 그 속에서 약속, 그 기다림의 약속이 뭡니까? 구약, 옛 약속,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해 주실 것이다.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실 것이다.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그게 옛 약속입니다. 약속의 책,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전서, 신약 전서 이렇게 아는 것만, 성경 전서 이렇게 아는 것도 어떤 때는 그 본질을 조금 이렇게 놓치는 수가 있어요. 성경전서, 아, 거룩한 책이 뭐이다. 그렇게만 알 게 아니고 약속의 책, 이렇게 기억하시라. 약속의 책. 그리고 구약을 두고 구약 잃어버려도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게 무슨 약인가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또 부원 강사님들이 한 번씩 나는 뭐 신약도 먹고 구약도 먹습니다 이러니까 또 이렇게 약인가 이런데 약이 아니고 그 약이 아니고 약속의 책, 약속의 책, 옛 약속의 책, 새로운 약속의 책, 이렇게 아마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옛 약속의 책, 새로운 약속의 책. 책인데 한 권이 아니고 책들. 그러죠? 66권의 책들, 39권의 옛 약속의 책들, 27권의 새 약속의 책들. 약속이란 말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 신약 처음 열면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오셨다. 자, 갈라디아 4장 4절 5절입니다. 여기 이제 구약 그리고 복음서에 있는 그 이야기들. 그냥 복음서 읽고 있으면 그냥 마리아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런 일이 있었구나. 뭐 그냥 이야기로만 합니다. 이야기. 그래서 그냥 연극도 하고 그냥 어떤 여기 자라면서 주일학교 어릴 때 우리 뭐 장로님 좀 요셉도 해보셨을 것이고 다윗도 해보셨을 것이고 그러죠. 다 연극하면서 전 목자도 해봤어요. 목자도 해보고 내가 꼭 해보고 싶었는데 못한 거 있었어요. 나도 요셉 하고 싶었는데 그때 내가 요셉 못하고 동방박사 이런 것도 해보고 그냥 스토리니까 이야기니까 전부 이야기로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뭔 뜻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설명이. 그지? 바로 이 설명입니다. 영적 이치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게 서신서입니다. 그지? 구약의 그런 이야기들, 신약에 있었던 그런 일들, 사건들. 그러나 그 일과 사건의 의미가 뭐냐? 영적인 의미가 뭐냐? 그 설명이 바로 이 교리입니다.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꼭 같은 출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났기 때문에 율법 아래 나셨다. 율법 초월해서 난 율법 아래 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신 것은 그 이유는 그 말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모든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 말은 속량하시고 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속량, 아들의 명분. 두 가지입니다. 성육신으로 받은 성육신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뭐냐? 속량. 주님께서 사람 되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값을 다 탕감받게 됐다. 속량. 그렇죠? 내가 빚이 잔뜩 있는데 뭐요? 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줘서 어때요? 다 갚아주는 거다. 내가 10억이 빚어있어도 은행이 100억을 탁 넣어주면 어때요? 그 10억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없다. 속량이에요. 주님께서 넉넉하게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것. 속량이에요. 그리고 죄값을 갚아주는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의 명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속량받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헌금하고 부지런히 교회 다니고 부지런히 말씀 지키면 속량해주고 아들의 명분을 주고 중간에 농땡이 좀 치고 뭐 교회도 빠지고 헌금도 냈다 안 냈다 이러면 다 취소되고 이런 게 아니다. 왜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어도 주께서 택한 백성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하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속량. 나를 아들로 불러주셨구나. 아들의 명분. 그 뭐예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감사로, 감격으로 주의를 지켜 살고 헌금하며 살고 충성하며 살고 봉사하며 살고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그런 면이 온 교회 가운데 충만한 것. 이것이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기 빌립보서 2장 7절도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여기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내 자손이 누구죠?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 내 자손을 여기도 나오고 내 자손에게 반복해서 나오는 이 내 자손이 누굽니까? 그럼 너는 누굽니까? 이때 말한 너는 홍비 아브라함. 신기하잖아요. 이거 참 너라고 했는데 그걸 아브라함으로 어떻게 알까? 아자도 없는데. 네? 그래. 찬영이도 맞아? 아브라함 맞아? 맞아.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아들의 하늘의 별과 같이 하면 아브라함으로 아는구나. 맞아.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그죠? 내 자손, 내 자손.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했으니까 누굴까요?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이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 그러면 이삭이다. 왜냐하면 구약 이야기를 아니까. 그러나 이삭만 알고 있으면 그건 유대인에 불과합니다. 이삭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계속 봐라. 계속. 이삭에 멈추지 말고 계속 봐라. 계속. 어디까지 오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야 그게 신약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내 자손이랄 때 이삭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 이삭으로 예표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신약 성도다. 그 말.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답을 탁 제시하는 겁니다. 이때 내 자손, 이건 단수로 되어 있다. 그래. 많은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으로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탁 결론을 맺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읽는 사람은, 읽는 사람은 요지부동으로 내 자손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탁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삭은 예표다. 예표다. 자 여기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보통 집이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그렇게 나는 그 나라 위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등등 계속됩니다. 누굴까요? 이 너는 누굽니까? 잘 모르면 애들한테 물어야지. 이 너가 누굽니까? 자 이제는 이제 신전사님 딸이 대답해야 될 차례인데 어떡하지? 너가 누구죠? 자 누가 알까? 이거 좀 어려웠어. 내 수안이. 찬영이 몰라? 자 홍비 다윗 이것도 다윗을 알았어. 이건 아무래도 윤 집사님 지식 같은데 자, 다윗 자. 내 수완이 차사 이게 다윗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렇게 이제 말했을 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차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큰 구원의 역사를 큰 경륜의 역사 하루 이틀만에 이루어질 게 아니고 수천 년 경과돼서 이루어질 그 경륜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이 문맥을 읽으면 누구를 연상합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솔로몬. 뭐 아무리 말해도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됩니까? 영원히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이야. 그렇지 않더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등등 또 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영원히 여기 다 걸리는 거 영원히 내 위가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솔로몬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통해서 한번 예표로 보여준 것이요, 보여준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계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탁 열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죠? 그게 보통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나요? 야곱을 낳고요.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뭐 베레스를 낳고 다 말하겠어요.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이제 쫙 나가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했을 때 바로 이 내용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데서 이삭 이런 말하고 다윗에게서 내 자손 말한다 솔로몬 이러면 그건 유대인이고 구약이죠. 신약을 볼 때는 그 이삭과 솔로몬은 예표에 불과하고 그들이 가리키는 실제적인 실상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바로 이제 뭐 이게 신학이죠. 이게 전체 성경을 아는 지혜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받아서 사무엘서 이런 내용을 받아서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러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그래서 여기는 이미 더 이상 솔로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후예들 쭉 이어가죠. 어디까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넘어서 암몬 넘어서 그 다음에 요시야 그리고는 여호야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는 시드기야 이렇게 하는데 아 유대의 왕 이스라엘 왕 다윗 때 좋았죠. 솔로몬 때 좋았죠. 그 다음에는 별로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반기에 넘어오면 예? 여호야긴 좀 오면 평생 다른 나라 가서 종살이 하고 시드기야 쯤 오면 유다의 왕은 저주받은 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거. 이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지나가고 뭐야 표상으로 지나가버리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것이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시니라. 또 역시 마리아의 노래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바울 사도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처음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이렇게 첫 번 선교지에 나가서 지금의 터키 중부 비스디 안디옥 한 회당에서 설교하는 그 내용입니다. 바로 그 사도행전 13장의 이 설교는 구속사를 잘 훑어내려는 그 설교입니다. 순식간에 구약 전체를 딱 요약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 예수라. 바로 막 그냥 시간 끌 거 없어요. 구약 전체를 불과 몇 분 안에 딱 요약을 하고는 바로 예수에게로 넘어가서 바로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죄 칭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이 아니라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 사람 누구죠? 이 사람. 자 우리 애들이 대답 못하면 우리 애들이라도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벌써 뭐 손 다 들었다. 찬영이 다윗 어떻게 알았지? 다윗은 다윗 참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 알겠어요 이거 이게 다윗인지 예? 뭐 초원이나 반대는 잘 몰라도 신반포는 그 목사님이 좋아서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이게 다윗인지 참 이게 뭐 다윗인지 누군지 그러죠? 자,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 모든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상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정도는 상식이 되도록. 자,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 사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신다. 곧 누구라고요? 예수라. 뭐 주저함이 없어요. 솔로몬인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주라 곧 예수라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 설교들이 이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 여인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은 참으로 참된 인간 본성을 취하셨는데, 어떻게 취하셨는가? 그것의 모든 약점과 함께 취하셨다.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굶어도 배 안 고프고, 아무리 많이 걸어도 안 피곤하고, 잠을 며칠간 안 자도 안 졸리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십자가 달렸어. 막 그 로마 군인들이 못을 대못을 박아도 피가 뚝뚝 흘러도 안 아프고 말라 달리셨어요. 그게 무슨 우리 고통을 대신하는 겁니까? 근데 그런 그 정신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성경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안 졸리고 배도 안 고프고 뭐 그런가요? 성경 보면 늘 예수님 주무시다가 깨는 그게 많아요. 그러지? 제자들 막 죽겠다고 난리인데 혼자 탁 변비창에 주무시기도 하고. 곤히 주무시더라. 그지? 길 가시다가 시장하여. 열매가 있는가 하고 그 열매도 없는데 이렇게. 길 가시다가 목이 말라서 한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응? 나설의 무덤 앞에서 우시더라. 뭐예요?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배가 식사를 걸러시면 배가 고프신 거예요. 고프신 거예요. 며칠간 경무에 시달리면 졸리시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육체가. 예? 그러니까 모든 약점과 함께 취하셨는데 죄는 없이.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죄는 없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는 뭡니까?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알지도 못했다. 죄 안 지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 대신 죄 덩어리로 탁 세워버렸어요. 우리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워놓고 마치 우리는 죄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그분이 몽땅 죄덩어리처럼 그렇게 만드셨다. 왜 그렇게 만드셨나?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죄를 사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를 의 덩어리로 그렇게 여기도록 하신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사죄와 칭의의 복음이다. 예.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죄 덩어리로 세우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서 죄를 완전히 없는 듯이 여기시고 오히려 그분 행한 모든 의를 우리 끝처럼 여기셔서 우리로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굴 가리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죠? 홍비 예수님. 뭐 나도 어릴 때 그냥 뭐든지 물으면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뭐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제 그럼 거의 한 절반은 맞아. 교회에서 물을 때 딱 손 들고 예수님 혹은 하나님 뭐 이렇게. 근데 답을 아주 정확히 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뭐는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예? 그 감옥에 둘 다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내가 네 대신해서 죽어줄게. 그런 말 가능해요? 못해요?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그러지? 자기도 빚이 잔뜩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내가 빚 갚아줄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특히 죄짐은 더 그렇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보십시오. 좋은 거 다 있죠. 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누굴 가리킵니까? 찬양이 예수님. 예수님. 예수 이런 것보다 예수님 이런 게 더 좋지요. 예? 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다. 이건 제자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늘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 중에 우리하고 똑같다, 똑같다. 그래 말하면서도 죄는 없다, 죄는 없다.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고 죄는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충분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분이다. 모든 약점과 함께 사람이다 하는 이 표현에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사람이다. 여기도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자, 이 구절도 읽으면 누굴 가리킨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어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오셨음이니라.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 그렇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우리가 앞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성육신의 그 유익을 속량과 아들의 명분 둘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히브리서에서는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자,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하나님의 자녀들. 자녀들 할 때 모든 성도들 그런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다. 혈육. 우리 모두가 뭡니까? 살과 피를 가진 보통 인생들입니다. 우리 모두 뭐 특별한 사람 없죠? 함께 속하였다. 그런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이때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신 것은 목적이 있다. 이유가 있다. 우리가 모두 한 혈육인데 그분께서도 우리처럼 우리와 함께 혈육에 속하셨다. 목적이 있다. 하나는 마귀를 없이하기 위함이다. 하나는. 또 하나는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풀어주려고. 두 가지입니다. 관심은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하나는 놓아주려 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굳이 우리처럼 혈육에 속하신 목적이 두 가지다. 하나는 뭡니까? 마귀를. 어떤 마귀입니까? 사망을 가지고 세력을 부리는 그 마귀를 없이 하신다 할 때 존재를 없이 하시는 게 아니고 뭡니까? 마귀의 힘, 마귀의 세력, 마귀의 그 부리는 힘. 그것을 없는 지 무력화시킨다. 뭘 가지고 행세합니까? 사망 가지고 행세한다. 그 말. 죽음 가지고.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 가지고 행세하는데 어떻게 이걸 무력화시킵니까? 주님께서 직접 죽으심으로. 그래서 사탄 마귀가 십자가에서 주님을 죽이고는 승리했구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제압하심으로 사탄 마귀가 부리는 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제압하심으로 어때요? 사탄 마귀가 그 사망으로 도무지 힘을 쓸 수 없게 된 거지. 완전히 머리가 깨부셔진 것과도 같다. 골로새서에서는 이걸 두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실패요 패배의 그 상징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됐어요? 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우리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죽기를 무서워 이게 역시 사망이죠. 일생에 매여 종노릇합니다. 사탄 마귀가 끄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갈 자가 아니고 죄가 부를 때는 죽은 듯이 여기고 그리고는 의가 부를 때 여기 있다 하고 응하고 대답해 간다. 그 말이에요. 죄의 종이 아니고 무슨 종? 의의 종. 그치?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만약 이 목적으로 주님께서 혈육에 참여하셨다면 하나님 이 목적은 우리들에게 성취될까요? 성취 안 될까요? 앞으로 성취될 겁니까? 이미 성취되었습니까?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시며 그러지?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표현했는데 존재가 아니고 힘,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과 저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놓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성육신의 혜택, 유익일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건 또 이제 지나가면서 하나 물어봅니다. 자, 여기 너는 누구죠? 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 너가 누구죠? 자, 홍비. 아, 가지 마라. 찬영이 어때? 예수님. 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일 거리라. 이 너는 누굽니까? 누구죠? 자, 찬영이 다시. 마리아. 홍비는? 아직 잘 모르겠어? 자, 여기에선 마리아지, 마리아, 그죠? 마리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태어날 것을 예고하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죄 없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원죄, 배웠잖아요, 원죄.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우리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에는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되겠나 이랬습니다. 특히 에이, 이럴 때가 지난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사람들이 뭘 좀 안다 그러고 물에 들어가면 빠질 줄 알고 막 물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 다음에 큰 쇳덩어리가 물 위로 둥둥 떠다니고 그러지? 그 하늘에 공중에 어떻게 한번 날아볼까 봐 그냥 날아보려고 막 팔에 날개도 붙이고 막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랬는데 큰 쇳덩어리가 하늘로 막 날아다니고 막 어? 그러면서 사람이 아, 뭐 거의 하나님 된 기분으로 막 말하는 거죠. 아, 성경 다 틀렸다 그러고 막 에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17, 18, 19, 20세기 동안 무려 한 400년 가까이 그런 소리였어요. 그러니 또 성경 믿을까 말까 주눅이던 사람들은 아, 또 그런 모양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21세기 이르러서 뭐예요? 뭐 체세포 복제 그러고 뭐 이러니까 아니, 남자 여자 안 만나도 애가 생기고 뭐 사람도 생기고 이런 모양이다. 요새는 또 새 사람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 할 수 없게 됐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로구나. 예? 과학의 초자, 초년병 때는 자기가 뭐 아는 것처럼 막 설치됐는데 이제 과학에게 물어, 우리가 과학에게 물어, 이게 뭔데? 물으면 몰라. 그럼 네 아는 거 뭔데?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모른다는 것. 대단히 겸손해진 거예요. 과학이 가장 발달하면 어떤 결과가 이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옳구나. 그러면 역사가 끝날 것 같아. 그쯤 되면 역사가 딱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가 옳구나. 그럼 역사가 딱 끝나고 그 말씀에 따라 심판된다. 아멘이지? 이해 없지? 아멘. 딱 끝이죠. 뭐. 그러죠? 인간의 과학이 지향하는 가장 이상적인 세계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창조세계. 로봇을 가장 정교하게 만들면 누구처럼 만드는 거예요? 사람처럼, 진짜 사람처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인슈타인 그거 뭐 하나 가지고 이러고 했는데 그거 말고 진짜 아인슈타인처럼 다 그렇게. 그렇죠? 사람이 살기 좋은 가장 좋은 것을 달나라에 만들든 화성에 만들든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었다면 뭐예요? 창조세계 이 지구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없다고요. 결국 인생이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마지막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옳다. 그렇게 결론되지 않을까. 확실할 겁니다. 자, 그는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육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도 취하셨습니다. 그렇지, 영혼. 왜? 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둘 다 구원할 필요가 있어서 둘 다 취하셨다. 육체만 몸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다. 또 영혼만 가지고 오신 것도 아니고 영혼과 육체 다 취하셨다.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온전한 사람이다. 됐습니까? 자, 여기 뭐 쭉 그 같은 내용입니다. 쭉 계속됩니다. 그런 거로 그는 모든 면에 있어서 그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하셨는데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죄는 없으시다. 자, 이제 정답 보여주죠.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이게 이삭인가 야곱인가 뭐 이렇게 주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자손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됐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실 때 이미 장차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마음에 작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진실로 우리의 임마누엘. 자, 이거 읽을 때 임마누엘. 임마누엘. 같이 한번 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이건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이미 본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성육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아울러 구원하시기 위하였어. 그죠?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본성을 취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육신의 혜택이라, 성육신의 혜택. 뭐죠? 하나는 속량, 또 하나는 아들의 명분, 또 하나는 뭐죠? 마귀의 세력을 없이하는 겁니다. 마귀를 없이하시고, 그런데 마귀의 그 힘을 그냥 탁 풀어버리시네요. 그리고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나니라.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미 받은 이 은혜를 감사하며 오래 남은 날들을 속량 받은 자답게, 그렇죠? 속량 받은 자답게 아들의 명분을 얻었으니 아들답게 죄에게서 자유케 하시고 의에게 종노릇 하게 하셨으니 일생토록 의의 줄인 자로 오래 남은 날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없고 이미 앞선 세대가 잘 드러낸 이 진리를 우리가 성실하게 전수받음으로 무지 속에 갇히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 속에서도 진리의 밝은 빛 아래 행하여 정로로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